분들은 다들 원래 이렇게 얌전하신가요? 예, 원래 태생이 이렇습니까? 언제 한번 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런 예, 너무 얌전한 분위기는 뭐 공부하는데도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끼리 좀 이름도 좀 알고 좀 다들 이름 모르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름을 예, 여기 이름을 다 이제 예, 외워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외우세요. 좀 다들 아시겠죠? 지금 방금 누가 내라고 하셨죠?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입 모양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요. 다음 주에 자리 이동하면 안 돼요. 이대로 앉아야 돼요. 이대로. 아시겠죠? 리죠, 리. 전자 근자요. 발을 정자인가요? 광자 길자요. 다음 주까지 외우는 겁니다. 숙제. 숙제입니다. 찍어서 사진 찍어서 외우는 거예요. 지금 찍으십시오. 지금 찍어서 외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름을 알아야 돼. 저도 찍어야 돼. 찍으신 거 저한테 또 좀 보내주십시오. 에, 이름을 알아야지. 저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하면서 자, 일단 수열량 변화, 수요 변화 중요한 그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수요 변화를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여기에서 대부분 처음에 이제 수요 공급을 손을 놓는다면 여기에서 손 놓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네, 잘해야 되는데 일단 수요 변화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죠. 맞나요? 그리기는 그리는데 어느 쪽에 그리느냐 요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쉬워요. 인구가 늘어나면 어느 쪽에 그리고요? 오른쪽에. 인구가 줄어들면
왼쪽입니다. 그거는 안 어렵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아까 소득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소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주 약간만 더 하면 되긴 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어떻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제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리란 얘기예요? 오른쪽에. 증가는 오른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모든 재화가 항상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재화 뭐 있을까요? 권영 씨라 그랬나요? 예, 윤건영. 예, 이러면 보세요. 바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아까 졸 때 이름 부르고 싶었거든요. 이름 부르고 싶었는데 아직 이름을 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방송 타는지 아시죠? 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이름 딱 부르는 순간 이제 이 원래 수업 끝날 때까지는 계속 동영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가 있다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소비하던 걸 지금 소비 안 하는 거. 연탄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연탄은 이제 소비가 많이 줄었죠. 또요. 이거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건데, 옛날에는 나일론 내복도 있어요. 나일론 내복. 그것도 빨간색. 알아요? 연식이 좀 됐단 얘기인데.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아직 30대 안 해요. 오, 그래요? 오, 꽤 먹었습니다. 근데 그 나일론 내복이 있었거든, 옛날에는. 여자들은 빨간 거, 남자들은 뭐 회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일론 내복 요즘 안 입잖아요. 그건 별로 품질 면에서는 안 좋잖아요.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가면 그런 거는 잘 안 쓴다고요. 그죠? 연탄, 고무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날 때 고무신도 아는 거 보니까 꽤 연식이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자, 근데 그런 거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면은 이걸 오른쪽에 그리면 안 되죠? 소득은 증가하는데, 이 말이에요. 소득은 증가하는데, 둘 다 증가인데, 왼쪽에 그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만 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항상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오른쪽에 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이런 재화를 우리는 정상재라 그래요. 이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이게 있다는 거죠. 이걸 우등재라고도 해요. 사실 이 열등재는 이제 우등재, 열등재 할 때 비교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정상재로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재화는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재화는. 예, 이런 재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 말고 지금 조금 더 복잡한 거 한 가지를 더 할 거거든요. 그것도 하는데 지금 소득이 감소할 때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득이 감소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돼요? 정상재는? 정상재, 보통의 재화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이럴 때는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반대로. 이건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잘 못 살게 되면은 또 연탄 써야지 어떡하냐고요. 잘 못 살게 되면은. 예? 우리 부동산으로 치자면 달동네에 살다가 돈 좀 벌면은 어디로 가요? 이제 아랫동네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다시 또 올라가야지 어떡해요. 예?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경우에 따라 네 가지를 각각 기억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좀 번잡스럽거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 각각 이렇게 하기는 좀 번잡스러워서 어떻게 기억하는 게 효과적인가 하면은
정상재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얘가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가고 얘가 내려갈 때 얘가 내려갑니다.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경우는 무슨 재? 정상재. 반대 방향인 경우는 열등재.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열등재 그러면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등재 해서 반대 방향 했잖아요. 열등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감소. 감소는 어느 쪽? 왼쪽.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계리라 했죠. 어쨌든 지금 요구 있는 게 지금 수업하면서 사실은 근데 지금 더 머리를 써야 돼 지금.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예요. 소득. 근데 제가 아까 가격, 소득, 관련 재가격 요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랬죠. 제일 먼저 사과 가격,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관련 재가격 했잖아요. 그 관련 재가격이 이제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보통 손을 놔요. 여기서 그 관련 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체 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완 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재가격 하면 대체 재가격 변화, 보완재 가격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법흥왕하고 진흥왕이 대가야와 금관가야를 정복을 했는데 법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는지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했는지 이게 늘 헷갈렸다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근까지도 헷갈렸어요. 진흥왕이 대가야? 맞아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 하나만 알았으면 안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 괜히 왕 두 개를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두 개를 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두 개를 다 안 하고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그런 성향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체재라고 하는 거는 귤을 더 먹으면은 사과를 덜 먹죠. 어떤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하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체재 관계는. 근데 보완재라는 거는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 프린터기와 잉크 또는 A4 용지. 이거는 어떤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도 같이 사게 되죠.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때요? 서로 상반되죠. 성격이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을 안다면 다른 놈은 그 반대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괜히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헷갈리지 말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법흥왕 진흥왕 얘기했더니만 한 수험생분이 뻐끔뻐끔만 기억하고 있으래요. 뻐끔뻐끔.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정복했대요. 뻐끔만 알면 진흥왕 때 대가야 딱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뻐끔만 알면 되죠. 뻐끔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얘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헷갈리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3, 4월, 5, 6월까지 가서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볼 때도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자, 보세요. 대체재 가격이 아까 이제 하락하는 걸 먼저 설명해 볼게요. 대체재 가격 하락. 귤 가격이 하락이에요. 귤 가격이 하락하면은 귤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귤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대체재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사과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과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그 대체재 수요가 줄어들어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소득에서부터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출발점과 도착점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출발점과 도착점. 아까 관련재 가격 변화가 아까 가격, 소득 관련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할 때 뭐가 변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 수요량이 변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쪽 재화는 여기는 가격이고요. 관련제 가격 변화가 다른 재화 수요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귤 가격이 하락하면 누구도 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도 긴장해야 된다 그랬죠. 사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귤 가격이 하락하면 사과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배추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체 관계 있는 거는 늘 이렇게 된다고요. 돼지 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 먹느니 차라리 소고기 먹는 거요. 돼지고기 삼겹살이 가격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그 값이면 차라리 그냥 소고기 먹는 거지. 소고기 수요 올라간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대체 관계 있는 경우에는 늘 그렇단 말이에요. 이쪽 가격이 올라가면은 저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셨죠? 자, 여기 방향과 여기 방향이 어떻습니까? 네, 같은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릴 때, 대체재 가격이 하락이에요. 그러면 사과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 이쪽이 수요 감소.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과 수요가, 이쪽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빌라 수요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빌라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사람들이 아파트로 가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쪽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빌라 안 사고 아파트로 가버리니까. 되셨어요? 예, 그거 지금 살펴보는 거라고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는 거요. 이쪽 가격과 저쪽 수요가. 됐어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쪽 수요와 저쪽 가격이 방향이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는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같은 방향이잖아요. 지금 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보완제를. 보완제는 어떠할 것이다. 미루어 짐작하라고요. 반대 방향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라고요. 괜히 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소득 변화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뭐였어요? 정상재잖아요. 우등재.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체재. 이렇게 한꺼번에 연관지어서 기억하면은 어려운 것을 한꺼번에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수요 변화에서 요 두 가지입니다. 요게 정복이 되면은 이제 수요 변화는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자, 여기서 반대 방향은 열등제 보완제, 같은 방향은 정상제 대체제. 저게 또 탄력성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탄력성에서. 또 나와요.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 됐고요. 자, 이게 이제 수요 변화에서 더 하는 내용이요. 이제 교재에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유효 수요, 뭐 이런 것들, 아까 그 유량 개념, 절량 개념, 유효 수요, 뭐 이런 것들 확인만 하시고요. 넘어가시고요. 86쪽에 괄호 2번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읽어주시고요. 다음에 87쪽에 가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분류 있죠.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됐고요. 그 밑에 괄호 2번에 본원 수요, 파생 수요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표현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본원 수요는 소비 수요를 말하고요. 파생 수요는 생산 요소 수요를 말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개념을 얘기할 때 경제적 개념에서 생산 요소 또 뭐도 얘기했어요? 소비재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그럴 때 생산 요소 수요는 파생 수요고요. 그다음에 소비 수요는 본원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밑에 실수요가 수요. 실수요는 실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수요를 실수요라 하고요. 가수요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를 가수요라 그래요. 여기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나요? 담배 피요? 예? 아, 바꿨어요. 예. 담배 피십니까? 예. 안 피십니까? 다 안 피시.
담배 핍니까? 좀 사재해 놨어요? 왜요? 아니, 사서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사서 내가 필 목적으로 사는 건 괜찮잖아요. 많이 안 줘서. 아, 피시나 봐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예. 네. 아, 그때부터요? 어, 그럼 발품 좀 팔면 되지. 여기 두 갑, 저기 두 갑, 이렇게. 발품 좀 팔면 되죠, 그거야. 근데 사실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에 한 버릇씩만 사도 2만 원 안 해요. 한 갑이 2천 원이니까. 한 버릇가 열 갑이니까. 2,700원이라고요? 아니, 차액이. 담배 가격이 2,000원 올랐잖아요. 아, 저는 지금 차액만 생각하면 되죠. 이게 2,700원 하는 거 4,700원 하고 2,500원 하고 4,500원 차액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돈 벌 목적이니까. 나 담배 안 피거든요. 난 돈 벌 목적으로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이런 수요가 무슨 수요라고요? 가수요라고요. 또 담배 피는 사람도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리 사두는 거,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가수요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리 대비를 해놓는 수요도 가수요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됐어요. 넘어가고요. 예, 중요도는 좀 낮으니까. 그다음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있죠. 자, 넘어가시면은 그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는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 좀 꺼림칙해요. 이게 좀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좀 높고 그래요. 그래서 88쪽에 수요 법칙 성립 이유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해서 우하향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됐고요. 형태를 우하향 형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있죠. 자, 여기서는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도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고 여러분도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다면은요,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시장 전체에서는 얼마나 많이 사려고 할까요? 요거 보는 게 시장 수요예요. 자, 이 가격에서 지금 이 가격이 지금 높아요. 15,000원 해서. A라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과 B라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똑같지는 않죠. 다릅니다. 이 길이가 달라요. 이 수량의 길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의 길이를 재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을 재서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수요하려는 거 합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예를 들어 5,000원 할 때다, 이렇게 이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 잴 수 있죠. 요 길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재서 옮기는 거야. 그리고 요 길이 재서 옮기는 거, 이렇게 옮길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격이 5,000원일 때 시장 전체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돼요. 그러면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시장 수요 곡선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게 어떤 방향으로 합했어요? 수평 방향으로 합했죠? 수직 방향이 아니죠? 예, 수평 방향으로 합했어요. 수평 합이고요. 다음에 수요 곡선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지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지죠. 벌어진 걸 더했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은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벌어진 걸 또 더해버렸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완만한 형태를 띄어요. 시장 수요 곡선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관찰하는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이게요? 시장 수요 곡선이게요? 당연히 시장 수요는 시장 전체 수요를. 그렇죠? 자, 그게 시장 수요 개념이고요.
자, 근데 그 밑에 대표 예제해서 계산 문제 있죠. 예?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따로 안 보셔도 돼요. 보라고 할 때까지는 보지 마시고, 네, 나중에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있는 해설 방법대로 안 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제가 정말 자부를 합니다. 전국 경쟁을 한다면은 이 계산 문제 쉽게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 계산 문제 방법으로 제가 계산 문제 하는 이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방법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보고 비교를 해야 이제 놀라는데, 참 애석해 그게. 자, 다음에 수요함수. 자, 수요함수도 이거요. 그 뭐 기호로 돼 있잖아요. 그 기호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알 필요 없어요. 그 박스 안에 무슨 이상한 식돼 있죠. 그 D가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수요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F라는 기호 다음에 PX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가격을 말하는 건 price, X 제화의 price, I는 income, 소득이고요. T는 taste, 기호고요. 좋아하는 정도. PR은 관련제 가격. E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 expectation의 E고요. 자, 이런 이 소비자의 재산, 뭐 이런 것들. 이걸 굳이 기호로 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글로 썼던 뭐요?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 요 세 가지를 일단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요? 많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많다. 여러 가지 있다. 됐죠? 넘어가시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있는 공식도 그 함수도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식, 알았죠? 이런 식 다 지워도 관계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건 다 말씀드렸어요. 수요량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변화.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 왼쪽 페이지 그래프가 수요량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 91쪽에 있는 게 수요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에 괄호 3번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수요 변화 요인에서 소득 있죠. 자, 여기서 기억과 니은 자요놈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디귿은 중간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 정상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니은의 열등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연관제 있죠. 요거는 따로 보지 마십시오. 따로 보지 말 것 써놓으세요. 따로 보지 말 것. 연관제가 이거 관련제 이거예요.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보면. 그냥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거. 아, 요거. 대체제 가격. 아까 이게 같은 방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가격이 변할 때 이쪽 수요 보는 거잖아요. 귤 가격 변하면 사과 수요 변하는데 귤 가격이 하락이면 사과 수요 감소고요. 귤 가격 상승이면 사과 수요 증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파트 가격 하락하면은 빌라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더 따로 볼 필요 없고요. 보완제는 그것과 방향이 반대일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3, 4, 5, 6, 7, 8 많잖아요. 네, 이거는 따로 안 봐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보지 말 것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것도 전부 다 따로 보지 말 것이에요. 지금 순환은 아주 단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이제 공급으로 넘어가십시오. 공급. 자, 이제 수요를 했기 때문에 공급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수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했죠. 그러면은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바꾸면 돼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뭐라고요? 판매로 바꾸면 판매. 나머지는 똑같아요. 유량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공급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급량 하면은 공급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급 결정 요인이라 그래요. 요것만 좀 체크하면 이제 공급 결정 요인에 이제 이게 사과 공급량이에요. 우린 지금 사과를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사과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농민이 돼봐야 돼요. 농민. 농민 입장에서 사과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량을 더 늘리겠죠. 예, 그리고 이제 뒤는 달라요. 소득과 관련제 가격이 있었죠. 소득에서는, 저 수요에서는. 여기서는 생산 기술 수준 또는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공급 결정이 지금 이거 지금 다 됐고요. 뒤에서 설명할 거 먼저 하고 앞에 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98쪽 공급 함수 있죠. 자, 거기 공급 함수에서 어떤 재화 X에 대한 공급량을 SX, X의 가격을 PX, 생산 기술 TE 나오죠. 생산 요소 가격 PF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영문자로 된 것은 알 필요 없고요.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관 상품의 가격을 PR 하고 있는데, 자, 연관 상품이 관련제죠. 수요에서 관련제 있었잖아요. 근데 공급에서는 관련제가 굉장히 중요도가 낮아요. 공급에서는 관련제가 굉장히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여기도 이게 나머지 것들은 고정돼 있다고 보고요. 뭐하고 뭐만 그래프로 나타내는가 하면은 사과 가격하고 공급량하고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여러분이 농민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수량을 나타내는 건 똑같아요. 이제 수요량을 읽을 때는 수요를 읽을 때는 수요량, 공급을 읽을 때는 공급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가격과 수량 이렇게. 자, 여러분이 농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량을 어떻게 할까요? 공급량을. 농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 이제 공급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만 나타나 있어요. 근데 기술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농사 지은가 하고 기술 수준이 더 낮은 사람이 농사 지은가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농사 지은 게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은 양을 농사 생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 수준이 높으면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 공급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게 앞에서 공부했던 수요하고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건비 올라가고 또 돈 쓰면은 이자 올라가고 또 토지 사용 대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공급하기가 힘들겠죠. 그때는 또 왼쪽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변하면 새로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요 공급 변화예요. 여기에서 수요 변화에서 그 재화의 가격이 외의 요인이 변했죠. 그러니까 아까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렸잖아요. 소득이 변하거나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재화의 가격이 외의 요인이 변하면 저기 생산 기술이나 저기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새로 이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바로 공급 변화라고요. 그럼 공급량 변화는 뭐겠어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그 재화 가격. 그래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네들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들은 다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변화고 같은 곡선상의 점의 변화. 얘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 얘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 얘네들은 그 재화의 가격이 외의 요인이 변하고 얘는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고 얘는 새로이 공급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소득이라는 것은 어디밖에 안 나와요? 소득이라는 것은 수요에서밖에 안 나와요. 얘기가. 생산 기술은 어디밖에 안 나와요? 여기 공급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를 구별을 좀 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 그러면은 공급 곡선을 새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수요 곡선을 새로 그리면 안 되고 공급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고 소득이 변한다, 인구가 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공급 곡선을 새로 그리면 안 되고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되시겠어요? 인구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인구 여기 없잖아. 인구는 어디에 있는 거요? 수요에 있는 거예요. 수요에. 그래서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는지 공급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는지 그 판단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돼.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저거 개념만 구별해도 돼요. 이 구체적으로 항목이 어떤 건지는 다 자세히 몰라도. 자,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괄호 98쪽에 맨 밑에 괄호 1번 공급량 변하고 99쪽에 공급의 변화 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공급의 변화 요인에 방금 기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요소 가격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거기까지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은 중요도가 매우 낮습니다. 연관제가 중요도 매우 낮아요. 수요에서는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요에서, 이거 수요잖아, 이거. 수요에서는 관련제 가격, 연관제 가격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도가 높아요. 근데 공급에서는 관련제 가격이 중요도가 낮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일단은 남겨놓으시고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공급의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겨놨던 거. 그, 부동산 공급의 종류 94쪽을 보십시오. 94쪽을 보시면은 토지의 공급이 있죠. 토지의 공급에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요거는 부증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증성.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 다양성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토지를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수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수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량 변화가 없다. 가격이 변해도 수량 변화가 없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되죠. 이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 됩니다. 공급 곡선이. 근데 경제적 공급은 여기가 이제 택지 가격이에요. 여기가 택지 수량입니다. 택지 수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없어요. 참말이에요.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죠. 그럼 택지 수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대신 농지 수량은 줄겠죠. 예, 그 택지만 보는 거예요. 얘는 전체를 다 보는 거고요. 전체 그 토지 양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택지 수량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농지를 택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95쪽에 경제적 공급을 보실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많잖아요. 이걸 암기하시듯이 볼 내용은 아닙니다. 요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토지 공급의 특징. 뭐 요거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96쪽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이순환 이후라고 써 놓으십시오. 이순환 이후. 지금 단계는 보실 필요 없이 꼭 96쪽에 있는 내용 모두 다 이순환 이유다. 이렇게 뭐 절량 유량은 뭐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게 표시를 해 드리는 이유가 혼자 공부하실 때 이순환 이유라고 돼 있는 것들은 보지 마시라는 얘기. 일단은 그때 해도 되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읽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일단은 넘어가시라고 한 것들 있죠. 일단은 넘어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혼자 공부할 때는 따로 안 봐도 되는 것들입니다. 괜히 보면은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아까 이거 두 개 외에 공급 결정 요인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남는 걸 뭐 참고로 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봐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읽지 마시라고요. 다음에 97쪽에 공급의 법칙과 공급 곡선에서 거기 괄호 3번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있죠. 이것도 아까 시장 수요, 개별 수요에 했던 것처럼 논리가 똑같아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얘네들을 더하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공급이 돼요. 시장 공급. 근데 시장 공급이 이렇게 더 완만해집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수평 방향으로 더 하는 거거든요. 수량을. 근데 위로 갈수록 벌어지죠. 위로 갈수록 벌어지고 벌어진 걸 더하기 때문에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든 시장 공급이든 더 완만해지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똑같아요. 논리가 수평합이고 더 완만해지는 거. 그리고 98쪽에 공급함수 그 식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3절에 탄력성이 남아 있고요. 제4절 109쪽에 균형 가격의 결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